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과 지난주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과 열린문이었고 오늘은 성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뭔가 나름 큰 일을 성취해 놓고서는 내가 잘해서 스스로 해냈다고 우쭐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구의 인생에서든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 혼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혼자선 장군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합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아론이 있었고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주변을 항상 지켜주던 여러 사람, 뭐 분하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뭐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그 뒤에는 모르드개가 있었고요. 엘리사, 뭐 대단한 영적인 일들을 했던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분일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작가 이분이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이런 저런 표현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을까? 루이스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찬양을 안 좋아했답니다. 그분의 그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1류도 2류도 3류도 4류도 아닌 5류 가사에 가사도 5류 수준인데 곡은 6류라고 5류 가사에 6류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찬양을 안 좋아했답니다.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설교를 좋아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루이스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가 감동이 되고 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했겠습니까?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을까? 루이스 정도의 지식인이자 예술가이자 신앙이 독실한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이 루이스와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닐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사람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뭐 어떤 예배 순서나 어떤 그 공동체 특성이나 뭐 위치라던가 무슨 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보이시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독단적인 자만에 빠질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닌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내가 다녀주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루이스도 알고 있었던 것은 나는 혼자 있다가는 자만해지고 독단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나를 너무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옳아. 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사람인 겁니다. 명절을 맞아 대외적으로는 나와 가깝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셨을 겁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저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고 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셨을까?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셨고 왜 이런 분이 나의 누구셨고 형제였고 뭐 어머니였고 뭐 등등등.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에 기대어서 이야기해본다면 우리가 독단적인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고독한 독방에 갇혀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나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과의 만남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로 우리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기름 부음도 또 여러 재능도 또 여러 아이디어를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각 개인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 우주선 아시죠? 아폴로 몇 호예요? 네, 여러 호. 네. 이 한 사람이 달에 가서 바닥에 발을 딛는데 몇 사람의 노력이 동원됐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천재적인 여성 과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학의 천재 같은. 근데 여성이라서도 아주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니까 그 당시에 뭐 아주 뭐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건물 밖으로 가야 됐고요. 게다가 또 이분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그 천시를 받았던 게 아닌데도 그 팀장은 아무리 기계로 컴퓨터로 당시의 기술로 계산을 해놓고 나서도 그 사람이 오케이 안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죠.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각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한 발자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누구누구의 도움으로는 다 지구를 떠날 수는 있었고 착륙할 수는 있었는데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고 그 모든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려 40만 명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TTS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하나의 그 문장이 겁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을 떠오르게 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그 12장에 앞선 11장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장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아벨 나오고 에녹 나오고 노아 나오고 쭉 나오고 누구까지 나오냐? 사무엘까지. 한 명 한 명 거론되면서 몇 명이 나오느냐면 무려 16명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믿음의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쭉 열거합니다. 그렇게 11장 내내 16명을 열거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2장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1장에 등장하는 16명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모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증언해 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앞선 증인된 그분들의 삶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에 좀 눌려있지 말고 죄를 이겨내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믿음의 주이시자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이르러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만나는 인물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 열거해 주셨는데 배치해 놓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으라고 허락하신 인물들일진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간접적으로 따져본다면 책이나 영상으로 그렇게 영향을 준 작가들이며 감독들까지 우리가 받은 영향을 이렇게 큰 영향 속에 살면서도 그냥 우연히 그때 내가 책을 집었다 우연히 내가 한번 읽어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주권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오늘도 집에서 오는 길에 산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아 내가 연동교회 때 초등학교 때는 뭐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어. 그때 출석도 안 불렀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부 담당 전체 총목사였거든요. 그 친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때는 뭘 했는지 다 위에서부터 어른들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한 달마다 뭐 주일마다 계획을 다 짜서 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뭐라고 기억하냐 하면 나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다녔어. 하나님의 주권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나 머리에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느냐, 또 어떤 상황에 쓰였느냐를 보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몇 번 쓰였느냐 세어가면서 많이 쓰였을수록 어떤 거겠습니까? 빈도가 많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나온 단어였는지 뭐 등등을 보면서 그 단어의 중요성, 그 개념의 의의, 가치 등을 따지면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게 뭐 열 번, 수어 번 나오는 단어는 눈에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었나? 게다가 그것은, 이 단어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특징적이어서 이 사람한테는 다른 데 썼던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이 사람만을 위한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탁 갖다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좀 해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같이 보시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누구에게 쓴 말씀입니까? 주부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되는데 디모데서는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목사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인 바울 목사님이 후배이자 개인이자 목사님이신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1대1로 개인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편지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실 때 한번 선배가 후배한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단어, 여기 나온 단어 중에 한 단어가 한국말로는 다 비슷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전체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디서 못 봤던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보셔서 힌트를 한번 드리면 7절에만 첫 두 줄 중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퀴즈를 내놓고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말로 번역된 채로만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된 것이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나오죠. 두려워하는 마음의 이 두려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려움. 근데 여기만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려워하다 두려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독 이 구절에 쓰인 두려움에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렴 그 얘기 뭐예요? 디모데가 엄청 쫄본 겁니다. 엄청 겁쟁인 겁니다. 굉장히 겁을 잘 내는 사람인 겁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Timidity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아우, 역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저 단어로 쓰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었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로 보면, 티미디티는 데일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페어짝타이트.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위축, 다음에, 네. 소심, 겁먹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게 개인적으로 본래 성품이 쉽게 이렇게 아이고 놀라고 이렇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만 세근만 하고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어떤 때 사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위험한 일을 만나면 걱정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걱정부터 하는 사람. 그런 분들 있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안절부절 못한다. 뭔가 잘못된 거 걱정되는 일 하나 있으면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밖에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이 단어가 당대의 여러 헬라어 문헌 중에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1세기 때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작품을 다 남겼는데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을 고증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썼는데 언제 나오냐면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찰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그 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두려워 떨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거인이 많습니다. 가나안에 우리 못 들어가면 우리 그들의 밥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그 두려움을 이 단어를 써서 묘사했습니다. 어떤 감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 티비디티의 반대말이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의 반대말입니다. 순교랑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 다른 종류의 신앙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겁먹고 쫄아있는 모습으로 자기 혼자 살자고 쉽게 배반하는 사람. 아니 디모데 전서 후서에 디모데란 이름이 나오는 목사님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일반적인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로 부족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겁쟁이였으면 이 단어를 특별히 단어 티미디티를 가져와서 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있는 사이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억이 뭐냐면 바울 목사님과 헤어졌을 때 너 눈물 흘렸잖아. 그 눈물이 참 마음에 아려. 바울 목사님과 헤어질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이제 썼던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모데는 잘 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이 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본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이겠습니까? 연소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나이가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모든 면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되거라.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럴 때 이런 권면을 받는 것만 봐도 디모데는 대담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바울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신도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과 디모데 목사님 만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걱정이 돼서 후배 목사가 걱정이 돼서 선배 목사 바울 목사가 그 교인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걔는 진짜 막 엄청 두려워할 거야. 그게 뻔히 예상이 될 정도로 디모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너무 심약하고 겁이 많고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하시니 새로 오시는 교역자분을 정말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십시오. 협력을 당부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쯤하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목사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심약하고 감정적이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설 것 같은 걱정도 되는 약하디 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랬던 디모데가
먼저 바울 목사님을 떠나보낸 뒤에 일생을 목사로 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에 내려오는 전승을 따르면 디모데는 80이, 80이 된 노구를 이끌고서 이교도들의 행렬을 막으려고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서 부딪혀서 다 막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순교한 겁니다. 겁쟁이 새가슴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대범한 순교의 길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성경 말씀에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디모데는 본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영적인 멘토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다고 밖에는 성경에 그렇게 깊이 바울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라는 목회서신이 이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 디모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도서는 아주 짧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쓰면서 눈물로 훈계했던 목사님 디모데밖에 없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의 권면으로 또 그분을 통해서 제때 좋은 교우들과 만나면서 결단한 겁니다. 나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겠어.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바울 목사님을 계속 보면서 따르면서 개인적인 수발도 들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니까 바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 목사님처럼 살라고 나에게 표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나 보다. 목사님처럼 따라 살겠다. 작정하고 실제로 살아낸 겁니다. 제가 한번 바울 목사님이 돼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단다. 그러니 너는 나를 잘 한번 봐라. 너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니? 또 주님을 위해서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니?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 주시면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능력을 주시지 않을 때는 겸손히 엎드려서 그 주신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복음을 받는 삶을 살아내거라. 우리 전도사님이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것 지금까지 잘못해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그냥 바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았어요. 현재 써있는 글이야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귀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기복 없고 처음부터 신앙 좋아서 끝까지 신앙 좋았던 사람 없습니다. 신앙에는 천재가 없는 겁니다. 한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일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험한 일을 하도록 예언자로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퍼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내가 어린데, 연소한데, 난 경험도 없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약점을 들어서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 같고 너무 사정 안 봐주고 너무 내가 했던 대답을 뭉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가 아니라 아이라로 끝나면 알아주셨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핑계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하실 때는 가서 그냥 죽게 그냥 아무런 뭐 그 일의 가치가 없도록 어떤 영향도 없도록 하고선 그런 생각도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핑계거리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다 뜻이 있고 길이 있고 계산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야 라고 믿으며 가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핑계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주 과하게 충동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너무 분석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어요. 성경에 성화를 보시죠. 항상 뭐 예수님 옆에 이렇게 누워있거나 무슨 야릇한 표정을 쳐다보고 이게 요한 아닙니까? 디모데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설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설 때에 동역자와 멘토를 통해서 또 때로는 반대자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성장과 더불어 가장 온전하게 이뤄가시는 겁니다. 모두 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 없이 그 결단 없이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그 고통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디모데는 고통겁쟁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정도의 단어를 갖다 썼어야 될 정도일까? 보통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별명이 영하 20도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우러러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안중앙교회를 처음 와서 첫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떨려서 영하 20도에 얼어버리는 것 같답니다. 근데 저보고 어떻게 그 밑에서 30년을 살았냐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이 있고 나를 또 동역할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을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같은 큰 겁쟁이도 결국 귀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바울 목사님으로 끝났다면 아마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거든요. 저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은 교회 저한테 1번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다녀오셔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았다 하는 교회들은 흔적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서가 왜 이렇게 긴지 아십니까? 전서, 후서, 16장, 10장 왜 이렇게 긴지 아십니까? 하도 말할 게 많아서 그랬어요. 음행도 있고 분당도 있고 당파를 짓고 뭐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로 회방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바람잘 날이 한 번도 없는 교회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 연약한 디모데가 갔습니다. 감당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겁쟁이가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 뭐 이 당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디모데가 이렇게 겁쟁이 목사가 가서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라 하신 말씀에 순정하여 가는 그 순정밖에 없었던 겁니다. 갔더니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현재도 현존하는, 그래서 거기 가면요 400대인가 목사님들이 이름이 다 적혀있답니다. 그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 아버지한테 왜 사진을 안 찍어오셨냐 그랬더니, 아 그걸 깜빡했네. 이런 어른들하고는 이게 안 좋아요. 1대 바울 목사님, 2대 디모데 목사님. 감동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어려움과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득한 교회에서도 주님이 오히려 더 흥황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그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속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아 그래, 바울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본디 너무 겁쟁이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너무 발발발 떨리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순종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해야 할 사람 연결해 주시고 일을 허락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나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을 붙여주셨고 동역자와 멘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일이지만 디모데 목사님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 본인도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서 티미디티 뭐라고요? 순교의 반대말인데 반대말이 순교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상반되는, 전혀 반대적인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서가 뭐라고? 편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디모데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신 다음에 누가 시신을 수습한다면 그 속고쟁이 같은 데 안에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떨어져서 막 번져 있는 그런 편지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하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까 티미디티, 자기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죽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거나 남은 모르겠다고 나만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보내시는 사람이 누군지, 주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도 반만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해 그러시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뭐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뭐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 성수련회 때 가서 저희 담임 담당 교역자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를 만났겠죠. 그러면 너에 대해서, 저희 누님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 목사님 자녀가 이렇던데요, 아, 못 시켜도 되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셨대요. 참 비겁한 변명일 뿐인데요. 본인이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서,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이고 저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면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적어놓으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 아들을 키울 만큼
목회도 잘하면서 자녀도 잘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옵소서. 비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때에 따라서 부모가 다 잘 주기도 그때에 탁탁탁탁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로서 이런 점이 참 연약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난 이런 부분이 참 안 맞아서 내가 하는 말이 얘가 참 힘들어해.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끔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나의 반대자를 통해서도 내 자녀가 때로는 반대자가 되고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도움이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주시는 그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데에는 너희가 서로의 자녀들,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되라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에 너무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은혜롭고 좋은 설명절이었지만 안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오랫동안 동역을 했었던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 황망해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둘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출혈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위가 암으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위 전체를 절제해야 된다고. 전 설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망합니다. 출혈이 심하면 지금 당장 급하게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검사가 충분히 안 된 상태라 위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설 내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아이고 주님 아이들도 떠오르고 사모님도 떠오르고 그 목사님도 떠오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설날의 경험으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그러고 돌아왔는데 우리 주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주전도사님 어머님께서 교회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신 겁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우리가 그런 일 겪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요. 생전 그런 걸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늘 좋은 소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던 저희 목사님 그런 소식으로 연락해 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목사님 저 어쩝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 없는 거 아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지금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 겪으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오그라들고 우리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마음에 설날을 지내면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요. 나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농담으로 했던 한 말도 가슴에 콕 박히기도 하고요. 관계가 그만큼 익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던지는 말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도 마음이 크게 힘들고요. 그런 일들로 마음이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채로 있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사람이 작아지고요. 힘이 없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다시 다음 단계로 건너갈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잘 보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 주실 때는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영향력을 힘있게 뻗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겸손히 엎드려 고난을 내가 오히려 받음으로써 복음도 받아내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걸음들이 있습니까? 새해 정초를 지내고 있는데 올해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밑에서 그렇게 벌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디모데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겁쟁이가 순교자가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은 겁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서 주님 주신 능력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올 한해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